안녕하세요. 미국 현직 시계 디자이너의 게티입니다. 오늘은 롤렉스의 마치 인기 차트 같은 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2022년 현 시점에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롤렉스 모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명품들의 리셀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현재 기사를 통해서 접한 내용은 10%에서 16% 정도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 떨어진 가격을 반영하여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봤습니다. 시세는 그날그날 바뀌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롤렉스 데이데이트 228235가 되겠습니다. 로즈골드와 그린 다이얼의 조합으로 사랑받고 있는 모델인데 롤렉스의 엘리트 시계 중 하나이며 가장 비싼 모델이기도 합니다. 롤렉스는 일단 녹색만 들어가면 프리미엄이 미친 듯이 붙는데요. 이 모델 역시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리테일 가격은 39,250불이며 가장 높게 나온 리세일 가격은 65,000불로 투자 가치가 높은 모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9위는 롤렉스 익스플로러 36mm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이 되겠습니다. 원래 36mm로 태어났던 녀석이 한동안 39mm의 길을 걷다가 2021년 드디어 36mm로 돌아왔죠. 이 녀석은 7,200불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나왔지만 리세일 마켓에서 대부분 12,000불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8위는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흑판 논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시계는 데이트 모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걸 알 수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매장을 쓸쓸히 지키던 유일한 썸마로 기억되는데 지금은 가격 꽤 붙은 걸 알 수 있죠. 8,950불에 출시했지만 리셀 마켓에서 14,000불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동 8인데요. 롤렉스 서브마리너 흑판 데이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출시 당시만 해도 9,150불이었는데 말이죠. 2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11,100불에 팔리고 있으며 리세일 밸류는 17,000불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7위는 청판 스카이 듀엘러가 되겠습니다. 달력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플루티드 베젤을 돌려 기능 설정까지 가능한 스카이 듀엘러 또한 엄청난 프리미엄을 자랑하는데요. 오이스터 3열 밴드와 주빌리 옵션이 있으며 청판 모델의 정가는 15,200불 그리고 리셀 밸류는 34,000에서 35,000불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6위는 헐크만큼의 인기를 자랑하는 서브마리너, 커밋 혹은 스타벅스라고 불리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헐크의 아성을 깨고 있지 못하지만 2020년 출시된 신형 제품 중에서 가장 핫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에 나왔던 썸마 커밋 제품을 참고했기 때문에 커밋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 제품은 1600불에 팔리고 있으나 리셀 시장에서는 21,000불이라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롤렉스의 인기 제품은 구할 수만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매장에서 만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5위는 드디어 나오네요. 바로 롤렉스 GMT 마스터 2 펩시 모델이 되겠습니다. 롤렉스 공식 딜러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 지인의 형동생이 없을 정도로 구하기 힘든 시계 중 하나죠. 이 제품은 1750불에 태어났지만 대략 22,000불에 거래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4위도 역시 GMT 마스터 2인데요. 이번엔 배트맨 모델이 되겠습니다. 2021년 3285라는 신형 무브와 오이스터 3열 밴드를 달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했었죠. 하지만 주빌리 밴드를 달지 않아 배트맨의 전통을 깼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23,000불이 넘는 높은 리세일 밸류를 자랑합니다.
3위는 바로 데이토나 펜다 아이가 차지했습니다. 이 제품은 세라믹 베젤을 달고 있는데 스테인리스 스틸과 오이스터 3열 밴드를 탑재했죠. 그리고 펜다 아이 같이 생긴 섭 다이얼이 배치되어 있죠. 이 녀석의 리테일 밸류는 14,550불이며 리셀 밸류는 무려 4만불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이 제품은 봤다고 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구하기 힘든 모델 중에 하나죠. 2위는 존 메이어 데이토나가 차지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아주 훌륭한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금색과 녹색의 조합을 떠나서 존 메이어라는 이름이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공식 딜러에서는 37,550불에 판매하고 있지만 리세일 밸류는 85,000불 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요, 바로 오이스터 퍼페추얼 티파니 블루가 되겠습니다.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제품이죠. 사실 별 대단한 기술이 들어갔거나 엄청난 디자인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건 뭐 색상 하나로 팀키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1mm 기준으로 6,150불에 팔리지만 정가의 3배가 넘는 리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이 제품은 현재 18,000불에서 20,000불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보다 인기가 많은 티파니 블루와 존 메이어, 데이토나 같은 모델은 사실 인앤아웃하는 노블티 성향이 짙은 모델인데요. 일각에서는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는 중에 제품이 먼저 단종될 거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계는 꼭 투자용으로 그리고 몸값이 오르는 제품으로만 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타당한 가격인가, 마음이 드는 모델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얼마나 잘 녹아들어갈 수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롤렉스의 몸값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롤렉스 매장에서 손쉽게 만나볼 그날을 기약하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